안녕하세요.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신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 신민아 씨가 디지털 카메라 모델로 발탁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광고 촬영 준비가 한창인 스튜디오,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심플한 블랙 미니 스커트를 입고 섹시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신민아 씨. 어우, 예쁘네요. 오랜만에 외출이어서 그런지 좀 들떠 보이는데요? 지금 카메라 광고 촬영 중이고요. 남녀가 팽팽한 대결을 하는 그런 컨셉의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촬영은 긴장감 있는 상황 연출이 관건인데요. 시종일관 무표정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신민아 씨. 특유의 동그랗고 큰 눈이 더 부각돼 보입니다. 마치 총을 겨누기 전에 어떤 팽팽한 그런 느낌을 촬영했는데, 웃으면은 안 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코믹적인 컨셉인데 총싸움을 하듯이 그런 긴장감을 조금 살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노려보고 눈빛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이게 힘들다기보다 제가 렌즈를 끼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눈을 좀 깜빡거리지 않으려고 계속 눈을 뜨고 있었더니 렌즈가 좀 말라서 그런 게 힘들지 다른 거는 힘든 거 별로 없어요. 그녀만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 신민아 씨. 조만간 영화 무림 여대생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민아 씨 다음 행보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찍었던 무림 여대생이라는 영화가 사실 9월 달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11월 달로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1월에 무림 여대생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가기 전에 연기 활동 할 계획이에요.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을이고 좀 있으면 추석인데 가족들과 함께 추석 잘 보내시고요. 날씨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